꽃길만 그러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길이 꽃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험한 길도 있고, 어쩌면 꽃길은 평생에 한 번이나 몇번 걸을 수 있는 길이고, 나머지 길은 광야길이고, 거칠고 따갑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꽃길이 있고 대부분의 인생들이 평가하는 거칠은 광야길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면 광야가 얼마나 멋진 훈련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를 위한 그리고 후대를 위한 발판인지 그걸 알 수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꽃길을 걸어갈 때 기분이 좋을까요? 얼마만큼 이 꽃길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꽃길만 가면 정말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칠은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에서 사실은 부족함이 없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지 않습니까? 하고 험한 풍랑 이는 고독한 바다 위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이고 내 감정에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꽃길보다는 광야가 얼마나 축복인지도 한 번은 알아보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